네, 안녕하세요. 오프라이드 오가나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리뷰가 아니라 피부과 전문의로서 시계를 언박싱하는 영상을 올릴까 합니다. 되게 좀 안 어울리죠? 이렇게 딱 가운 차려입고 타이 메고, 그리고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구매했던 이제 시계를 언박싱을 하려고 합니다. 시계 브랜드 보이시나요? 파텍 필립. 자, 다음 브랜드는 유블로인데요. 유블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화려한 축에 속하는 그런 시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래서 진짜 약간 상남자 스타일의 그런 브랜드인데, 실제로 유블로는 조금 과대평가되어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 브랜드 계보를 봐도 없는 그런 브랜드고요. 이제 무브먼트나 이런 거 가져다가 써서 브랜드 밸류만 조금씩 올린, 마케팅을 잘한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어서 사실 시계 매니아들한테는 조금 호평을 받는 그런 시계이지만, 여전히 이런 상남자적인 어떤 이미지 때문에 잘 팔리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약간 오데마 피게의 어떤 카피 느낌도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남자의 시계 위블로. 위블로? 위블로. 아 그래요? 휘볼트 아니에요? 위블로예요. 위블로. 위블로? 위블로. 위블로고 여기 약간 스켈레톤이라고 해서 뚫려있는 형태로 되게 유명해요. 아, 시계, 솔직히 시간 보기엔 어렵지 않나요? 저렇게 됐어요? 아, 진짜 완전 뚫려있구나. 지금 시침, 분침, 초침 이렇게 있는데 되게 선명하죠. 금액대가 억대인 거예요? 아니요, 천만원대. 천단위가 지금 초산된 거. 골드 모델들이거든요. 근데 약간 뭔가 약간 뚫려있는 게 예쁘던데? 아, 그래요? 이런 거? 네, 네. 아니면 이제 이런 스타일의 이제 이게 2,600.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는 막 비싼 걸 보면 그런지. 골드로 되어 있는 게 보통 4,000, 5,000 이렇고요. 이제 뭐 소재가 뭐 스틸이냐 티타늄이냐에 따라서 딱 1, 2,000 대 보시면 돼요. 장난감 같다. 얘는. 완전 변신할 것 같아 생겼어요. 무게는 비슷해요? 무게는 묵직해요. 묵직해요. 이게 골드 모델이니까 찼을 때 굉장히 편안합니다. 굉장히 편안하고 기분이 좀 좋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느낌. 이게 이제 시계 브랜드의 끝이에요. 이렇게 중에는 어떤 게 제일 잘 나가요? 대만 좀 다른 것 같아서. 1위는 어떤 게 마음에 들어요? 좀 이게 너무 예쁜데요? 그쵸, 이게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확 예쁜데요? 환해요. 이거 약간 올드 아저씨 같죠? 네. 판이 저기 빛을 받으면 약간 환하면서도. 이거에 옐로우 골드가 있거든요. 오. 판도 하얀데 여기는 옐로우인가요? 옐로우 골드 약간. 이미지로라도 봐야 느낌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실버. 저는 실버. 화이트 골드. 화이트 골드. 저도 화이트 골드. 그러니까 화이트가. 근데 옐로우 골드가 더 인기가 많더라고. 아 그래요? 요새는 대세가 옐로우 골드야. 네. 괜찮으신데. 옐로우. 보세요. 옐로우다. 옐로우예요. 화이트. 그치. 옐로우가 나요. 화이트 골드가 남아있는 이유가 있을 거야. 지금까지 아무도 안 사와. 왜냐면 그게 뭔가 탁 붙었어. 잘 어울리시네요. 톤이 하얘져서. 네. 이게 더 피부톤 따라가거든요. 약간 되게 성격이 좀 급해서 빨리 갖고 싶어. 빨리 갖고 싶어서. 이거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고 싶은 거는 5030인가? 약간 크림색에 네. 양각 숫자도 올라와 있고 8030인가? 잡지에 딱 있던데? 잡지. 요거다. 그러니까, 안에? 네. 뒷면에? 네. 이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5320이었네. 5030이 아니라. 이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저는. 네, 이게 얇아서 네. 딱 내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거를 하고 싶은데 네. 옐로우가 있으면 딱 선택을 하겠는데 없으니까 오히려 더 어렵네요. 안 어울리는데요? 네. 네, 여기 더 어울리시네요. 훨씬. 네. 시계 네. 안 볼 거예요. 그냥 차기만 할 거예요.
아,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지금 집에 있는 시계를 한 번도 시계를 맞춰본 적이 없어요. 그냥 차고 다니기만. 시계는 핸드폰. 짜잔. 자, 박스입니다. 이렇게도 땡기지? 너무 질리지 않을까요? 근데 형 여름에 이런 색깔 이런 것도 예쁘고 그런 거 무난하고 조금 무난한 거 사실 이게 워낙 무난해서 그러니까, 굳이 블랙을 뛰어넘을 건 없어. 맞아. 이건 너무 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해보시겠습니까? 이거랑요 그 그레이 주문할게요. 되게 편하네요. 빼야 돼. 그 작은 조금 듣겠습니다. 득템 수준이 아닌데 이거. 득템 수준이 아니에요. 좀 고민하던 모델이긴 한데요. 네. 그 시계 계보를 나중에 쭉 설명드릴 텐데 가장 위에 있는 계보에서 가장 기본 모델인데 아무래도 이제 병원이다 보니까 좀 셔츠도 많이 입고 해서 그거에 제일 가장 잘 어울리는 모델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쁜 것 같습니다.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탁월하신 선택이었습니다. 역시 나 PD 안목이. 손 너무 어색한데. 손 너무 통통하다. 이렇게 오 예쁜다. 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쁘다. 진짜 내 이런 사진 되게 욕 되게 많이 했는데 진짜. 차 키랑 키 잡고 이렇게 핸들에서 찍는 거. 핸들에서 찍는 거. 나도 찍어봤다. 잠깐 찍어드릴게요. 어색이야. 진짜 잘 어울리는 그쵸. 네. 시계 계급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조금 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제 이 계급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원래 아래부터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티소 그리고 뭐 오리스 그리고 뭐 해밀턴 뭐 이제 뭐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런 브랜드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서민 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민시계라고 하면 좀 그렇죠. 어쨌든 서민시계가 있고 귀족이 있습니다. 그 귀족이 있는데 그 귀족이 태그호이요. 태그호이 많이 들어봤죠. 어디까지나 얘네들은 지구에 살고 있는 지구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하계를 바라보는 이제 지구인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극복할 수 없는 신분의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하계에 살고 있는 약간 외계인 같은 존재들 그게 바로 롤렉스 그리고 오메가란 브랜드입니다. 둘 중에 어떤 브랜드를 더 선호하느냐는 사실 개인차가 있지만은 아무래도 조금 더 마케팅도 잘하고 브랜드 밸류도 높은 것은 아무래도 롤렉스 브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꾸 오메가는 우리는 친구다 우리는 동급이다 라고 우기지만은 롤렉스는 시읍비읍 꺼져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뭐 그래서 서브마리너가 분자다 아니면은 시마스터가 분자다 이렇게 서로 싸우지만은 만약에 제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럼 저는 무조건 롤렉스를 선택을 할 것입니다. 이제 그게 실제 현실이고요. 이 브랜드들하고도 또 격차가 나는 시간과 공간의 벽이 하나 더 이제 있는 그 위에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브랜드들이 뭐 IWC 진짜 막차 탄 브랜드고요. 뭐 블랑팡 그리고 제니스 그리고 뭐 쇼파드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브랜드들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롤렉스보다 윗그레이드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긴 하지만 어떤 튼튼한 기술력 이런 데 있어서 과연 더 좋을까? 라는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오히려 이제 이런 기술력보다는 좀 명품 브랜드가 돼버린 그런 녀석들이고요. 이제 명품이면서도 기술력을 갖춘 녀석들이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빅5의 어떤 시계들이 있는데 역시 이 방금 말씀드렸던 IWC나 쇼파드의 어떤 브랜드들은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이제 빅5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랑에온투제네라는 독일 브랜드도 있고요. 브레이게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제 이 두 개는 조금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델들이고요. 인지도까지 챙긴 기술력, 어떤 희소성, 그리고 명품성 이런 것들 모두 다 갖춘 브랜드들이 세 개가 있습니다. 빅3. 그게 바로 파텍필립, 그리고 바시론 콘스탄틴, 그리고 오데마 피게. 다 어떻게 보면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이지 한번 죽기 전에 한번 갖고 싶어하는 그런 브랜드들인데 이 세계에서도 계급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파텍필립이 이제 하지만 내가 짜인 거 알지 너네 하니까 이제 바시론 콘스탄틴이나 오데마 피게는
이제 말이 없죠. 그냥 네 점점점 네 점점점. 그래서 파테필립이 짱이다. 그래서 기승전 파테필립. 근데 파테필립이 왜 짱인지는 파테필립의 역사도 좀 알아야 되고 공부도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지만 우선 저는 일단 지르고 나서 공부를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프라이드 두 번째 이벤트 숨은 영상 찾기. 본 영상 중간에 삽입된 언박싱 영상 클립스와 함께 오가나로 삼행시를 지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페라리 정품 캐리어를 한 분께 드립니다.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예시로 삼행시를 지어보겠습니다. 5. 오늘은 제 편집, 어제는 영상 끊김 때문에 가끔 눈물을 참을 수 없는 내가 별로다. 나는 오늘도 편집을 한다. 참 쉽죠? 다음 영상은 파테필립 칼라트라바 언박싱 영상인데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오프라이드의 나피드였습니다.